바람 피고 와가지고 여기 헤라가 너 어떤 바람 폈어? 이럴 때 어머 아닌데 아빠를 똑바로 자기의 눈빛? 내 눈빛을 여기서 딱 본 거야. 어머.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아들들을 낳았지만 와 이 눈빛은 정말 난 거야. 너구나. 아, 너. 야 헤르메스 야 헤르메스 야 너 진짜 완전 야 아빠가 너 이 올림푸스에서 살게 해줄게. 동굴 말고. 기억나지? 기억나? 기억나? 소등지? 오, 기억날 것 같기도 하고. 어딜까? 헤르메스 다 됐네. 역시 재료 재수의 얘기라고 해도 기억나니까 헤르메스가 기억날 것 아, 소! 아 그게 소 이렇게 나 개 찾는 거야. 나 왜 갑자기 기억났지 아빠? 나 걔는 어디 있는지 아는데? 이렇게 된 거죠. 제우스가 아폴로 얘 저기 애기야 얘 태어난 지 지금 3일째잖아. 뭐 모르고 그런 거 같아. 그러니까 내가 어딘지 알았거든.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러지만 아버지 저 아폴로네요. 저 지난해 주인공입니다. 시청률 대박 나고 지금 댓글도 좋고 이미지 좋은데 제가 설마 그럼 애기한테 뭐라고 하겠냐고요. 저 손만 돌려받으면 돼요. 알려줄 거야. 그래가지고 여기 아폴로 나고 헤르메스 나고 다시 내려왔는데 갔더니 헤르메스가 이게 외양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여기 배경화를 이렇게 가둬놨대요. 아폴로 이니 아휴 이놈이 훔친 거 맞지 하면서 딱 이제 가져가야 되니까 소를 세기 시작했어요. 야 두 마리가 비는데? 아 맞다. 두 마리 어디 갔어? 아이고 이게 단데요? 너 먹었지? 또 이 녀석 또 배 나온 거 봐 너 배 빵빵한 너 어? 입술에도 막 뭐 이렇게 기름 같은 거 야 너 두 마리 잡아먹었지 너? 나 안 먹었는데 이게 단데? 아 나 진짜 얘가 뭐가 되려고 야 너 잡아 너 바른 대로 얘기해 잡아먹었어 안 잡아먹었어? 그러니까 아 나 안 먹었죠 막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막 너무 화가 나니까 웬만하면 이성적이라 화를 안 내잖아요. 막 얼굴이 막 불그락불그락 해지는 거야 아폴로니. 그 헤르메스가 그를 이렇게 보더니 아 얼굴이 빨갰다 파랬다. 품속에서 뭘 꺼내. 리라야. 그러니까 리라를 연주하는 거야.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가 짧은 시간. 그러니까 아폴로니 으아 이렇게 되니까 라랄라랄라라라랄라랄라라 뭐 이걸 하니까 아폴론이 으아 너 근데 그거 뭐야? 너 그 튕기는 거 뭐야? 이다 어? 이거요? 릴리릴릴릴리 랄랄랄랄라 이거 리란데? 야 너 되게 신박하다 너. 야 너 그거 나한테 팔아. 이게 좋아요? 나 음악의 신이거든. 악기만 보면 사족을 못 써. 그거 나한테 팔아. 나한테 뭐 줄 건데? 뭐 달라는 거 다 줄게. 이 소 다?